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주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주석, 한국어로는 주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comment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의 이 코드를 제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긴 했는데 뭐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죠. 예, 그러네요. 자, 개발자 도구를 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뭔가 이 코드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예, 오류가 있어도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 도구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옆에 demo1.html 그리고 8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demo1.html이란 파일에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숫자 8은 8번째 줄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8이라고 적혀있는 걸 클릭해보면 자, 8을 클릭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찾아서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잠깐 표시를 해주죠. 바로 이 부분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자, 신택스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유효하지 않은 어떠한 내용이 나와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주석, 콤마, 코멘트라고 하는 이것은 예,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서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코드에서 주석 슬래시 요 코멘트라고 적혀있는 거 앞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두 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에디터가 색깔을 바꿔주죠. 자, 이 회색으로 표시되는 이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에디터의 기능입니다. 자, 이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거를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아까 있었던 에러가 사라졌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주석 콤마 코멘트라고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맞지 않는 저 코드의 내용이 주석이라는 형태의 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슬래시 슬래시라는 저 기호 때문인데요. 자, 이 슬래시가 두 번 연속돼서 사용되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되어 있는 기호라는 뜻이에요. 무슨 약속이 되어 있냐? 자, 이 슬래시 두 개의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주석이다. 다시 말해서 해석하지 말어라 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래시 뒤에 있는 이것들이 예, 문법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됐었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1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 그 수업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코드의 실행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결과는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모바일로 제 수업을 보고 있을 때도 자, 여기 있는 주석을 보고서 아, 이것의 결과는 3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그런 도움말을 쓸 때 1차적으로 주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이 밑에 있는 아래의 코드가 실습형 코드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밑에 있는 코드의 어떤 취지를 자, 위에 있는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좋은 코드, 잘 만들어진 코드는 좋은 주석을 갖고 있는 코드입니다. 좋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너무 장황하지도 않고 너무 빈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적합한 형태의 설명,
이 잘 부과되어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인 거죠. 왜냐하면 코드라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 코드가 아닙니다. 한 3개월만 지나도 막 심하게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같지 않은 코드인 경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타인이 되어 있을 자기 자신이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석을 잘 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과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하면 자신이 작성한 코드의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주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로 좋은 코드는 주석조차 필요하지 않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독성이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히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주석은 문법적인 구성이 좀 있는데요. 자, 슬래시 슬래시 뒤에 나오는 주석은 어디까지가 주석이냐면 줄바꿈을 하기 전까지가 주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바꿈이 된 alert 1 더하기 2라고 하는 이것은 예, 실행되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줄에 놓게 되면 저 경고창은 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석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주석은. 자, 이것도 주석입니다. 자, 이 주석은 방금 아까 보셨던 그 주석과 차이점은 여러 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줄이라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구간은 주석인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무시해버리는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많다면 이렇게 여러 줄을 작성하는 이 주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참, 우리가 주석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코드를 일시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할 때도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